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김지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9월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지난달 시험이죠. 8월 달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와 우리 출제 경향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달 시험 보다 완벽하게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적중 특강 여러분 듣기에 앞서서요. 파고다 인강 사이트에 가시면 오늘 적중 특강 관련된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다운을 받으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적중 특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난달 시험이죠. 우리 8월달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파트입니다. 자, 듣기는 난이도 여러분 상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듣기 이제 1부분, 2부분 대화형 문제 중에서요. 보기를 언급해주는 문제, 그리고 간접적으로 또 언급을 하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긴 했지만 보기가 여러분 두 개가 똑같이 들려주는 문제 또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 단문형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보기 순서를 그대로 언급해주는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순서가 역으로 나오거나 또는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 또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 듣기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셨더라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독해 파트입니다. 여러분 독해도 여러분 난이도 상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독해 1부분 빈칸에 적합한 어휘랑 문장을 고르는 문제는 솔직히 이제 독해 1부분 같은 경우에는 ABCD 보기의 어휘들을 그래도 익숙한 보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해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호응 관계로 역시 바로 정답이 보이는 문제 또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급 단어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2부분과 3부분 역시 해석을 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자꾸 파악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키워드를 통해서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해 2부분, 3부분도 무난하게 문제를 또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쓰기입니다. 자, 쓰기는 그래도 3개 영역 중에서 그래도 난이도가 가장 조금 쉽게 출제가 된 편이에요. 난이도 여러분 중상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쓰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 어순 나왔고요. 주요 어법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요 어법이 받자문과 조념문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9월달 시험에서는요. 그 외에 추가적인 주요 어법들 여러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99번, 100번 우리 원고지 쓰는 거 99번 다섯 경우에는요. 우리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구디엔 고전이 나왔고요. 찡차이 멋지다 훌륭하다. 그와이 특별히 유달리 그 다음 구장 박수를 치다가 나왔고 이엔추 공연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매끄럽게 이야기 형식으로 충분히 장문 가능하고요. 마지막 100번 그림은요. 남녀가 기차역에서 포옹하는 그림이 나와서 역시 논설문 형식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 일기 쓰듯이 장문을 하셨더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80점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8월 여름 시험 난이도를 보면 상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9월 시험 대비 5급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듣기입니다. 여러분 남녀로 구별하면서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 우리 보기가 하나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개씩 들리는 보기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남자에 대한 보기, 여자에 대한 보기를 여러분 구분하면서 들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우리 단문형 문제입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총 15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문항 수가 많죠. 포기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점수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문형 문제를 보다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독해입니다. 독해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실 때요. 표면적인 뜻만 외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짝꿍어휘들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용법도 같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독해 2부분과 3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해석에 너무 치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서 보다 전략적으로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쓰기입니다. 쓰기 기본 어순과 여러분 주요 어법을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 쓰기 1부분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어순과 여러분 주요 어법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99번, 100번 우리 원고지도 잘 장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기 1부분에서 우리 기본 어순 따로 주요 어법 따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어휘 조합을 동시에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휘를 붙여가지고 문상을 완성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꼭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저랑 잠시 후에 쓰기 파트 가면 이제 그거 관련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시험 대비 5급 포인트 정리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 우리 듣기부터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된 우리 주요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듣기 1부분과 2부분 대화형 문제죠. 우리 정답을 직접적으로 들려준 문제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수일한 비로 이엔위엔 배우가
부타이 추밍. 여러분, 추밍은 이름이 나오다라는 거니까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배우가 그다지 유명하진 않아요. 但是, 그러나, 演得很好. 연기를 하는 정도가 훌륭하다. 연기를 잘한다가 되는 거고요. 句번 也很棒. 각본도 굉장히 좋습니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뭐였냐면, 演员演得好.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 明早 내일 아침에 我就去医院 제가 병원에 가서 挂号 여러분 挂号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하우라는 건 이름 오자죠. 挂号라는 건 이름을 걸다라는 거니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접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병원 창구에서 접수를 할 때 바로 挂号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요 挂号 그대로 들렸고요. 그 다음 이어서 기업 규모, 기업 규모가 挺什么什么的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挺大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但是 그러나 压力也很大 스트레스도 큽니다. 而且 게다가 待遇一般 대우가 일반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待遇라는 건 회사에서 직원에게 대하는 대우를 얘기하죠. 그대로 들렸습니다. 待遇一般 이게 정답이었고요. 그다음 이어서 可能是着凉了. 이때 여러분 요거 저라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고 자오라고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자오라는 건 붙을 착자죠. 그래서 붙으다. 우리가 자오지라고 하면 조급함을 느끼다라고 하죠. 그래서 붙을 착, 느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량이라는 건 서늘하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여러분 어때요? 몸이 약간 좀 서늘하고 으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오량이라는 건 감기에 걸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아마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肩膀, 어깨와 嗓子, 목도 有点疼, 조금 아프다. 정답은요, 着凉了, 감기에 걸렸다가 정답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면 着凉과 똑같은 동의어 누가 있습니까? 感冒가 있죠? 우리 감기에 걸리다라는 단어로 바꿔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我退了房, 제가 체크아웃을 하고 才发现, 비로소 알게 되었대요. 把充电器, 충전기를요, 放在房间了 방에다가 놓고 온 걸 알게 되었대요. 정답은 바로 충전기, 충전기가 정답으로 나왔고요. 자, 이어서 정답을 이제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문제들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这网络, 이 사이트는, 이 인터넷은 什么时候, 언제 能, 什么什么,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恢复正常,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다. 즉, 이 인터넷은요 언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였고 정답은 왕루어 추원티러 인터넷에 문제가 있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조教授, 果然是 조教授. 여기서 여러분 果然이라는 부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果然은 과연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생각한 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조 교수님은요 아니나 다를까 조 교수님입니다 라는 거고요. 学术, 학술, 报告, 听力, 세미나실 안에는 지, 말러는 사람이 가득 찼다 라는 거고요. 정답은 바로 뭐였냐면 조 교수, 很受欢迎. 조 교수님은요 인기가 있습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 有一些数据, 일부 데이터는요 好像, 마치 뭐뭐인 것 같습니다. 요问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워, 저는요, 이때 여러분, 더라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고, 데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데이, 뭐뭐 해야만 한다. 짜이, 가이, 가이, 다시 좀 고쳐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정답은 뭐였냐면, 하이, 쉬어, 짜이, 쉬우가이. 그죠? 좀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더라. 여러분, 여기서 쉬우가이란 동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쉬우가이는요,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을 고치다. 너 성격을 좀 고쳐라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이는 오류가 있는 문장이나 글을 수정해서 고치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시오가이란 동사 여러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자, 对不起, 죄송합니다. 我 제가요, 临时, 잠시 잠깐, 有点事, 일이 있대요. 要处理,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정답은 바로 临时, 有事, 잠시, 일이 있다가 정답이었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儿子的 玩具熊, 아들의 장난감 곰이요. 没电了, 배터리가 없다라는 거죠. 电池, 건전지를요, 배터리를 또 모두 주황 넣었습니다. 다里面了, 그 안에다가 넣었다라는 거였고요. 정답은 电池备用了,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을 똑같이는 언급을 해주지 않았지만 우리 비슷하게 간접적으로 언급을 해줬던 이제 문제를 저랑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저랑 이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
자, 우선 첫 번째, 남녀를 구별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여러분 보기를 먼저 분석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스조라는 건 실크가 되는 거고 쉬이 하면 잠옷이죠. 스조 쉬이, 실크 잠옷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티아위, 여러분 티아위는요 쓰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낚시를 하다란 뜻입니다. 마지막 100번 그림 장문에서 낚시하는 그림 또한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즉 티아위, 꽁쥐라는 건 낚시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샹리엔, 목걸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웨이진, 찐이라는 건 수건 건자인 거고 웨이라는 건 두르다라는 거죠. 두르는 수건이니까 바로 뭡니까? 머플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기를 잘 봐주세요. 지금 명사 제시어가 나왔고 보기의 길이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죠. 여러분들이 보기의 길이가 긴 것에 더 긴장할 필요가 없고요. 보기 길이가 굉장히 짧은 애들을 긴장을 하셔야 돼요. 보기 길이가 짧고 이렇게 명사 제시어가 나오면 보기를 그대로 한 번 언급해 주는 것보다 두 개의 보기가 언급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친아이더. 여러분 친아이더라는 건 뭐 친애하는 애정을 가지고 이제 부를 때 쓸 수가 있죠. 그죠? 지혼 지니에르 콰일러, 결혼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저 이것은요? 시입니다. 웨이진 머플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웨이진을 듣는 순간 우선 여러분 정답 D라고 하지 마시고 체크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당신에게 사주는 머플러입니다. 라는 거고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시시 고마워요. 짠 漂亮. 정말로 예쁘군요. 워 저는요? 역시나 개인이 당신에게 준비러 리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타오 그죠? 저타오 띠아위 공쥐 이 낚시 도구를 송개인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띠아위 공쥐 낚시 도구가 또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띠아위 공쥐 정답이 B 아니면 D가 되는 거죠. 남녀 구별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뉘더 송난더 什么 여자가 남자에게 뭘 선물해줬죠? 정답은 그 자리에서 뭐가 돼요? 그죠? 티아위 꽁쥐, 낚시 도구가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남녀를 구별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웨이진 정답을 체크했는데 듣다 보니까 또 뒤에 누군가가 언급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들렸던 보기를 정답으로 가시면 거의 대부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들렸다 정답 체크하지 마시고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듣고 여러분 정답 체크하고 보기 분석을 가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한 문제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의미 파악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A, B, C, D 보기를 보는 순간 이건 그대로 들려주지 않을 거다라는 느낌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A를 보시면 이한, 유감스럽다. 빠오윈, 원망하다. 요위, 망설이다, 머뭇거리다. 화이, 의심하다. 보기 자체가 어떠한 태도,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태도, 감정 보기는 그대로 언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이것도 내가 간접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 정답을 골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니 당신은요. 好像 마치 뭐뭐인 것 같습니다. 没有 在听我说话 听 듣다라는 거고요. 我说话 내가 말하는 걸 듣다. 在가 여기서 동사 앞에 붙었으니까 진행이란 말이에요. 메이유라는 건 뭐뭐 하지 않았다. 즉, 당신은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안 들은 것 같아요. 想什么呢?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对不起, 죄송합니다. 我在想,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 要不要辞职? 여러분, 辞职라는 건 사직하다, 회사를 그만두다라는 거죠. 즉, 회사를 그만두고 취두博士 박사과정을 밟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정답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뭔가를 해야 될지 말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 바로 뭡니까? 시, 요이, 머뭇거리다, 망설이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공부하는 거니까 뒷내용도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문 저 싱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면 저 항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항. 자 우리 이 업계는 징정 경쟁이 쪼머 지리에 이렇게 치열한데 니 너는 그러나가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당신은요 진짜로요 가오리 칭추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라는 거죠. 그래도 남자가 하는 말이 워자이 끈지아런 상냥이샤바 제가 다시 가족과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요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여기서 요의라는 동사는요. 쓰기 원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을요. 여기다가 한번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보시면 저는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我在犹豫 회사를 그만두고 박사과정을 밟을지 말지를 要不要辞职去读博士 이런 구조가 되죠. 즉, 요의, 머뭇거리다, 망설이다는 동사는요.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 자체를 목적절로 수반한다라는 거 기억 하나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금 HSK 5급 공부하시다가 여러분 복습이 잘 안 됐거나 혹은 조금 다음에 시험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저는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시험을 볼지 말지를. 장문 하나만 하고 넘어와 볼게요. 보시면 我在犹豫 저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要不要参加考试 시험에 참가할지 말지를. 이처럼 문장 자체를 목적절로 수반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의도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듣기 파트 저랑 같이 봤고요. 이어서 우리 독해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독해 1부분 주요 출제 어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따오다. 되게 자주 나오죠? 여러분, 따오다라는 건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오다, 地方, 어떤 장소에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 따오다, 目的地, 목적지에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우리 8월달 시험에서는 바로 目的地가 보였기 때문에 정답은 따오다로 바로 갈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만 더. 따오다랑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누가 있냐면요. 이거 순서 바꾸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다 따오가 있습니다. 다 따오도요.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쉐이핑, 수준에 도달하다. 무디, 목적에 도달하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거. 구체적인 어떤 수치에 도달하다라고 할 때는요. 다 따오를 써주셔야 돼요. 즉, 200공리, 100km에 도달하다, 이르다. 혹은 스치환뚠 여러분 요 단어 볼게요. 뚠 하면 바로 톤. 이것도 이제 8월달 시험에 나왔습니다. 양사로. 그래서 4천만 톤에 도달하다 이르다. 즉 구체적인 수치에 도달하다라고 할 때는 다 따오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앞에 단어 붙잡고 가시면 돼요. 따오는 도착하다. 다는 이르다. 그런 식으로 앞에 단어 붙잡고서 호응관계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후란. 여러분 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란으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우리가 품사, 부사나 혹은 형용사를 품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도 ly로 끝나면 부사다라는 것처럼 란으로 끝나면 중국어는 거의 대부분 부사를 품고 있고 또 부사하고 형용사를 품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쓰기 일부분 내가 문제를 풀 때 란으로 끝났는데 그 단어가 뭔지 잘 모른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부사로 생각하시고요. 수라 앞에다가 연결하시면 웬만해도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후라는 여러분 4급 단어입니다. 아셔야 돼요. 부사로서 갑자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在海上, 바다에서 후란 갑자기 위더 태풍, 태풍을 만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여서 정답은 후란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만 더. 보기 자체가 이렇게 부사 보기가 나오면 학생들은요. 부사의 뜻을 체크하고 하나씩 다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 보기가 여러분 부사가 나왔다는 건 솔직히 그 부사는요. 문장을 수식해주는 거니까 그 부사가 없어도 문장은 여러분 다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그 부사의 특징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특징은 바로 뭐냐면 위따오란 동사가 특징인 거예요. 위따오는 만나는 건데 우연한 상황에 내가 만나는 거고 우연한 상황에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연하다라는 건 내가 생각지 못한 거니까 바로 후란, 갑자기 뭐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후란과 똑같은 동의어가 있습니다. 투란이 있어요. 란으로 끝나네요. 갑자기. 그런데 투란은요. 부사적인 의미 말고 형용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갑작스럽다. 보시면 위샤더 타이 투란러 비가 내리는 정도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이때 절대 후란으로 바꿨을 수 없다더라.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显然, 오늘 란으로 끝나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显然은요, 부사로서는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형용사로서는 분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표현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저 이것은요, 是입니다. 你的错, 너의 잘못이야. 显然, 분명히 너의 잘못이야. 이럴 때 显然은 바로 부사로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 很显然, 분명합니다. 쉼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뒷문장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자, 우리 8월달 시험에서는 위의 패턴이 출제가 됐고요. 예전엔 아래의 패턴이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시엔란의 두 가지 용법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자, 칭기. 여러분, 칭기는요, 이제 부산대요. 한자를 보세요. 칭이라는 건 가볍다라는 거고, 이라는 건 쉽다라는 거죠. 부사로서 수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함부로 쉽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타 그는 칭기 수월하게 제주의 러번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럴 땐 수월하다라는 의미로 보이는 거고, 수월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두 번째 부여 뭐뭐 하지 마세요. 칭기 함부로 샹신 비에란 다른 사람을 믿지 마세요. 이럴 때는 함부로 쉽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의미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어서 다섯 번째입니다. 싱쿠이. 여러분 싱쿠이라는 건 다행히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싱쿠이가 이러한 접속사랑 같이 결합을 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싱쿠이 A 겨부 B. 다행히도 A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B하다. 그럼 싱쿠이랑 똑같은 애들이 누가 있냐면요. 뚜어쿠이, 싱하오, 하오 짜이가 있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접속사입니다. 껴부, 뿌란, 껴부란, 포저 그렇지 않으면. 다행히도 A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삐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시험에서 여러분 포저가 보였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정답 싱쿠이로 갈 수 있어야 됐었고요.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싱쿠이 다행히도 니 디싱 당신이 상기시켜주기 망정이지 뿌란 그렇지 않았더라면 我把这么重要的事 나는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요 给忘了 잊었을 것입니다. 짝꿍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 是的 是的를 보는 순간 많은 학생들은요 더에다 동그라미 치고 명사랑 많이 결합을 해요. 是的는 쓰기 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是的의 더는요 명사랑 같이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是的는 뭐뭐와 같다라는 조사예요. 뭐뭐와 같다라는 조사고요. 얘는 어떠한 단어들과 자주 쓰이냐면 好像什么什么似的 마치 뭐뭐와 같다. 그 다음 仿佛什么什么似的 仿佛는 好像과 같은 의미지만 여러분 서면어적인 느낌이 강한 거죠. 그죠? 이번 시험에서는 仿佛가 보여서 仿佛是的 정답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간단한 예문을 보면요. 好像什么什么似的 마치 뭐뭐인 것 같습니다. 回到故乡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휘를 보실 때요. 표면적인 뜻만 외우기보다는 짝꿍 어휘를 기억을 하셔야지만 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저랑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던 주요 어휘들을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독해 일부분 세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요 다 A, B, C, D 보기가 명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의 다양한 위치를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독해 일부분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A, B, C, D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된 다 빈출 어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휘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처음부터 막 앞으로 가서 여러분 급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끊어놨거든요. 앞에 여기 이제 맞춤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쉼표 있는 호흡을 요 정도까지 호흡을 할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정답을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럼 호흡을 먼저 체크하셨으면 다시 또 앞으로 가서 급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빈칸 주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1번에서 쉼표를 끝났다는 건 여기 지금 문장이 끝났다는 거죠. A, B, C, D가 명사 제시어인데 명사 제시어에서 끝났다는 건 이가 바로 목적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앞에 빨리라는 동사랑 같이 호응하는 목적어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지금 인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칸 앞에 빨리란 동사랑 같이 호응하는 목적어를 고르셔야 됩니다. 빨리는요,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수속을 밟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A로 가서. 이우, 여러분 이우라는 건 바로 뭐죠?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权利和 이우, 권리와 의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什么什么다 이유, 어떠어떤 의무다. 우리는 뭐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什么什么다 이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의무를 처리하다라는 건 아니니까 A는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B 볼게요. 이에우. 자, 이에우라는 건 바로 뭡니까?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에우 업무를 처리하다. 정답 바로 B
B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답까지 보고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에우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단어가 누가 있냐면 이에지. 여러분 여기서 지는요 정지할 때지. 따라서 이에지라는 건 업무에 대한 성적이니까 바로 실적이 되는 거고 역시 빈출어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자우. 자우라는 건 바로 가사일, 집안일을 얘기하고요. 집안일을 하다라고 하면 동사 쭈어를 써서 쭈어 자우 가사일을 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정쉬. 여러분 여기서 쉬라는 건 순서를 나타내주는 거고요. 정이라는 거 바로 꾸어정 과정이죠. 즉 과정의 순서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절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앞에 나왔던 단어를 같이 결합하면 이에우 정쉬 업무 절차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차오는 뭐뭐에 따라서라는 계사입니다. 안차오 정쉬 이런 절차에 따라서 무엇무엇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요 B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조금 내용을 봐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자 인항 한은행은요 이 카이시 처음에 只有 3개 창고 단지 3개의 창구에서 짜이 빨리 예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어서 메이거 창고 여러분 메이거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매 명사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모든 명사 메이거는 모든 사람 메이거 问题 모든 문제 메이거 창고 모든 창구 이렇게 해석하세요. 즉 모든 창구 앞에는 짠 섰는데 선 결과가 만 가득 선 거죠. 짠 말러는 사람이 가득 서 있었습니다 라는 거죠. 좋습니다. 정답 이우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 호흡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2번 앞이 여기 지금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뒤가 마침표가 있으니까 호흡을 요 정도 호흡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쪼종을 보는 순간 지금 지시 대사 다음에 한 글자짜리가 붙었다는 건 양사기 때문에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2번의 정답을 고르면 학생들은요. 얘가 주어다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정답을 찾기 위해서 뒤에 문장을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앞으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러한 명사라는 건 쭈어 이러한 것이 여러분 앞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뒤로 가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서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면 또 여러분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뭐 딱 끊어주는 거죠. 뭐뭐뭐뭐 지지에 뭐뭐 간에 딱 끊어주는 거예요. 자, 짠정 부탄 전쟁이요 부탄 끊임이 없대요. 난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슈잉 지고 이기는 것, 즉 승패를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이러한 무엇은 이런 전쟁이란 이러한 무엇은 정답 가셔야 되겠죠. 그럼 A부터 보겠습니다. 자, 꾸이서 자 꾸이서라는 건 규칙이죠. 보시면 비사이 꾸이서 시합 규칙, 교통 꾸이서 교통 규칙, 준수 꾸이서 규칙을 준수하다 지키다 꾸이서 정답 A는 아닌 거고요. 하나만 더. 꾸이저랑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꾸이주의. 여러분 꾸이주의도요. 규칙이라는 의미, 규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꾸이저라는 건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는 규정 원칙이 되고요.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뭔가 제재를 받거나 그다 내가 뭔가 벌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내야 되는 경우인 거고 꾸이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 도덕 혹은 뭐 예의 혹은 전통상의 어떤 규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거 하이즈 이 아이는요. 부동구이지 규율을 모릅니다. 라는 건요. 이제 버릇이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라오구이지 라오구이지 오래된 규율이니까 바로 관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꾸이서랑 꾸이 그죠? 꾸이서랑 꾸이지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지에꼬입니다. 지에꼬라는 건 구조죠. 그래서 방우 지에꼬 집 구조 그 다음 원장 지에꼬 문장 구조니까 문장 짜임새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정답 아닌 거고 C로 가서 쫑타이. 쫑타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바우츠 쫑타이 상태에 놓이다. 그래서 상태를 유지하다. 바우츠라는 건 유지하다. 어떤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우츠 쫑타이 상태를 유지하다. 그 다음 주위 쫑타이 상태에 놓이다. 따라서 지금 전쟁이 끊임이 없는 이 상태가 라는 거니까 정답 바로 뭡니까? C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D 볼게요. 지하우두. 여러분 지하우두라는 건요. 각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관점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셔 지하우두 촬영 각도
그다음 从什么什么角度来看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从个人角度来看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从公司角度来看 회사 관점에서 보자면 이럴 때 여러분 角度를 쓸 수가 있죠. 정답은 바로 C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진朝, 여러분 朝라는 건 조정 조자니까 朝로 끝나면 다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朝, 진나라, 모년 말기에 이런 초나라하고 한나라 두 개의 군대 간에는 전쟁이 끊임이 없고요. 그 다음 승패를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이러한 상태가, 이런 전쟁이란 상태가 持续了, 지속을 했습니다. 很长时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죠. 状态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3번 호흡을 여러분 체크해 주셔야 돼요. 3번 앞에 여기 지금 쉼표가 있고 뒤에 쉼표가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호흡이 요 정도 여러분 호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볼게요. 지금 더 다음에 명사형어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니까 얘가 바로 이때 딱그 후를 꾸며주는 구조구나라고 보는데요. 구조를 좀더 쪼개서 볼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 삐떡 만났습니다. 큰 고객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큰 고객을요? 이러이러한 큰 고객을. 괜찮죠? 그럼 이외 한 명의 그의 뭐뭐 할 수 있습니다. 决定, 결정하다. 무엇을요? 이것을. 따라서 3번의 정답을 고르려면 决定과 같이 호응하는 목적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꽁스랑 같이 결합을 하는 단어다라는 게 두 번째 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 이것을 결정하다라는 거고 보기를 보고 정답 찾으러 가셔야 돼요. 자, A입니다. 前途, 여기서 두라는 건 길도 짜죠. 그럼 앞길이니까 바로 뭡니까? 전망, 비전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요 前途, 전망이 있다. 没有 前途, 전망, 비전이 없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정답은 바로 뭡니까? A가 정답이죠. 보시면 회사 앞길, 회사 전망을 결정할 수 있는 큰 고객을 만나다. 정답 A,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답도 보도록 할게요. 자, B로 가서 취시. 자, 취시라는 건 추세 경향인 거죠. 파전 취시, 발전 추세. 下降 취시. 여러분, 下降은 떨어지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추세다.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라고 할 때 下降 취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 C로 가서 링위 너무 중요해요. 자, 링위라는 건 원래 국가가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어떤 영토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제 HSK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고요. 영역 분야라는 의미를 씁니다. 영역 분야. 그럼 링위는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무슨 무슨 분야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教育 링위, 교육 분야다. 그 다음 科学 링위, 과학 분야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어떤 분야로 응용을 하다라고 해서 동사 인용이랑 같이 결합해서 인용자이 혹은 인용到 혹은 인용위 어디어디 능이라는 패턴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D입니다. 펑그, 펑그라는 건요. 우리 풍경, 풍기는 분위기, 스타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装修 펑그, 인테리어 분위기. 여러분 인테리어도요. 모던한 분위기가 있고 막 앤틱한 분위기가 있죠. 그럴 때 펑그 쓸 수가 있고 写作 펑그, 글 쓰는 분위기가 다 다르다. 그때 写作 펑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정답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석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假设, 가설을 한다라는 거죠.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现在, 지금 你在电梯里, 당신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위더, 만난 거예요. 한 명의 회사의 이런 비전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의 전망을 결정할 수 있는 큰 고객을 만났습니다. 이러이러하다라는 거죠. 정답, 지엔투. 좋습니다. 자, 독해 파트 같이 봤고요. 우리 마지막 쓰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랑 쓰기는요. 기본 어순 두 문제 풀고 주요 어법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듯이 5급에서는요. 여러분 기본 어순, 주요 어법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지 않고 어휘를 조합해서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이 네 문제는요.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문제 풀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가서 동사 수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시면 得到了 얻었다 동사니까 V체크 해주시고요. 자, 땅띠더 더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뒤에 명사랑 같이 가라. 땅띠라는 건 그 지역 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질량이라는 거 여러분 질량이라고 해서 가지 마시고 품질, 질, 퀄리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이샤는요 동사로서는 개선하다, 명사로서는 개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품사 자꾸 하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쥐딩 동사로선 결정하다, 명사로선 결정.
그죠? 그 다음에 가이산도 동사성 개선하다, 명사성 개선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고, 콩치라는 건 공기가 되는 거죠.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쓰기 일부분에서 자꾸 해석해서 푸시면 안 됩니다. 뜻 적고 해석해서 풀면은 내가 오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석해서 풀지 마시고, 중국어 기본 어순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이게 잘 잡히지 않는 분들은요, 쓰기 2파트 원고지 작문도 힘들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독해에서도요, 구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요, 불필요한 부분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또 못 풀어요, 시간 안에. 그래서 구조를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수러가 되는 애가 누구냐면요, 러랑 있는 얘가 바로 이 문장의 수러란 말이에요. 그죠? 한국어는 뭐뭐 했다에서 끝내지만 중국어는 했다에서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동사니까 의식해서 뒤로 가서 목적어를 달아주자라는 거죠. 그럼 얻었습니다. 뭘 얻은 거예요? 가이샨, 개선을 얻었다. 여기서는 여러분 러랑 있는 더 따오가 동사이기 때문에 가이샨이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바로 명사로 쓰인 거죠. 따라서 더 따오러 가이샨, 개선을 얻었다, 개선되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더 다음에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명사 덩어리 한 덩어리인데 남은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남았습니까? 두 덩어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어휘 조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무슨 질이라고 하죠. 따라서 콩치 질량, 공기 질이다. 그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정답 띄우겠습니다. 구조 분석. 자, 콩치 질량, 공기의 질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더 따올러, 얻었습니다. 동사 수러브이. 그 다음 가이산, 개선을 얻었다, 개선되었다. 그럼 땅띠더는 지금 주어를 꾸며준다. 바로 관여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휘조합 바로 뭐가 있습니까? 콩치 질량, 공기의 질이다. 그럼 여러분 관련된 어휘들 한번 볼게요. 잔핀 질량, 제품의 질, 제품의 퀄리티, 그 다음 후우 질량, 서비스의 질, 그 다음 치어위 질량 하면 교육의 질. 그래서 무슨 무슨 질, 무슨 무슨 퀄리티 같이 어휘조합까지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형용사 수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정펀, 이때 여러분 펀의 사성으로 읽으셔야 돼요. 정펀, 성분, 양펀, 양분, 쉬펀, 수분, 이럴 때 펀은 다 사성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정펀 하면 성분, 화성이란 건 땅콩이죠. 그럼 화성도 더 다음에 뒤에 명사랑 같이 읽어라. 이어서 샹땅가오, 여러분 가오라는 건 높다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샹땅이 바로 정도부사다. 상당히 높다. 어렵지 않고. 잉양, 여러분 잉양은요, 얘가 바로 영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러가 되는 애가 누굴까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가오가 이 문장의 수러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는 여러분 목적어를 못 따라주니까 더 이상 뒤로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더랑 같이 가라바는 명사 덩어리를 가셔야 돼요. 똑같은 패턴. 나는 더 다음에 지금 한 덩어리가 필요한데 남은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남았습니까? 두 덩어리가 남았기 때문에 어휘조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영양 성분이라고 하죠. 따라서 잉양 정펀 같이 결합해서 더 뒤에 붙여주자. 정답 띄우겠습니다. 보시면 잉양 정펀, 영양 성분은 까오 하면 높다가 되는 거고요. 그죠? 화성더는 주어를 꾸며준다. 바로 관여어가 되는 거고요. 샹땅 바로 수러를 꾸며준다. 부사어가 된다. 정도부사 플러스 형용사다라는 거죠. 따라서 잉양 정펀, 영양 성분이다.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잉양 자질, 영양 가치다. 그래서 어휘가 쪼개져 있으면 여러분 붙일 수 있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기본 어순 동사 수러문과 형용사 수러문 관련된 두 문제 풀었고요. 이제 주요 어법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존엄문인데요. 여러분 존엄문이란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장소에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거나 출현하는 문장을 바로 존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에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거나 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가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엄문이란 걸 또 여러분들이 아 장소는 주어야, 장소는 주어야 라고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주요 어법적인 문제들도 다 기본 어순이기 때문에 기본 어순에 맞춰서 가셔야 되고요. 풀다가 보니까 아 이게 존엄문이구나. 그죠? 그리고 나서 정답 띄우고 나서 구체적으로 존엄문 중에서 존재인지 출현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딱 보는 순간 존엄문이다라는 걸 보고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쯔위엔 자원이 되는 거고요. 요 있습니다. 동사 V체크. 풍부더 풍부한 더 나왔습니다. 명사랑 같이 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단어 볼게요. 자 메이탄이 나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메이탄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남겨두세요. 메이탄이 뭐지? 모르겠다.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산시성, 성을 보는 순간 바로 산시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산시성이 되는 거니까 중국의 행정을 다니니까 이게 바로 장소가 되는 거죠.
볼게요. 수러가 되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 용. 동사예요. 의식해서 뒤로 가서 목적어를 달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를 한번 달아볼게요. 보시면 지금 산시성이 있다라는 건 아니니까 펑후 더 다음에 뒤에 이 아이가 목적어 자리에 온다라는 느낌은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풍부한 메이탄이 뭔지 몰라도 쯔 위에는 자원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면 자, 地下 쯔위엔 지하자원, 人力 쯔위엔 인력자원, 石油 쯔위엔 석유자원, 그 다음 여러분 메이탄 쯔위엔 석탄자원, 무슨 무슨 자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어 모르면 얘가 쯔위엔과 같이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메이탄 쯔위엔 같이 결합을 해주는 거고 산시성이 문장 맨 앞으로 오면서 아 얘가 바로 존현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산시성에는 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메이탄 쯔위엔 석탄 자원이 있습니다. 펑후더 풍부한 석탄 자원이 있습니다. 장소에 이러한 사물이 존재해 있구나. 바로 존재를 나타내주는 존현문이구나 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어서 한 문제만 더. 자, 밧자문입니다. 우리 이제 8월달 시험에서는 밧자문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9월달에는요. 우리 빼이자문이라든지 겸어문이라든지 그런 어법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밧자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이요. 밧자문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아요. 그래서 많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 그리고 부사는 밧자 앞이야, 조동사는 밧자 앞이야, 막 기타 성분까지 외우고 있는데 밧자문의 바가 품사가 뭐예요? 라고 하면 몰라요. 그리고 밧자문을 왜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 또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사나 조동사가 무조건 바 앞에 오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무조건 공식처럼 외워서 가시면 안 되는 거고 기본 어순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바는요 해석을 하면요. 을룰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을룰로 해석이 된다는 건 바는 여러분 혼자 쓸 수가 없네요. 그럼 중국어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애들은 다 뭐예요? 계사잖아요, 계사. 그래서 밧자문의 바는 을룰로 해석을 하는 계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밧자문의 바를 왜 쓰냐는 것은 이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바는 품사가 여러분 뭐라고요? 계사다. 그것만 여러분 잡고 가볼게요. 자 갑니다. 训练. 동사로선 훈련하다, 명사로선 훈련. 근데 지금 여기서도 러랑 있으니까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명사로 쓸 거다라는 느낌을 잡아주시고요. 티아오리에 나면 코치가 되는 거고요. 연장러. 연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바가 나왔습니다. 바가 이런 품사가 뭐라고요? 계사라고요. 열구 따라서 나가지 무슨 구? 계사구. 그 다음 보세요. 계사구니까는 수러를 꾸며줄 것인데 밧자문에선 여러분 어떤 수러랑만 같이 결합할까요? 동사수러.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밧자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가 목적어를 처치한 결과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어가 목적어를 처치한 결과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동사 수러를 같이 꾸며주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거니까 바로 동사 수러 다음에 누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기타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구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어서 쉬지에 나면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럼 풀어볼게요. 수러가 되는 애가 누굽니까? 연장 세모체크. 그럼 계사구 다음에 수러니까 바 다음에 연장러 붙여주면 끝. 누가요? 치아오리엔 코치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우리가 무슨 시간? 훈련 시간. 그래서 训练 시간 같이 결합을 해서 바 뒤에 붙여준다. 정답 띄우겠습니다. 자, 치아오리엔 코치는요. 주어가 되는 거고요. 연장 연장하다 동사수러 부위. 자, 그 다음에 바부터 시간까지는 수러를 꾸며준다. 다 같이 무슨 어죠?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지금 계사구가 수러를 꾸며주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 코치가 훈련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법적인 문제를 풀 때요. 절대 암기해서 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 어순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내가 99번, 100번 장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공부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남은 기간 동안 좀만 더 힘내서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적중특강 강의 여러분 그냥 보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내가 몰랐던 내용들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될 내용들 체크하시고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점수를 합격하길 바라면서 오늘 적중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